빈자리가 없어요. 손님 감탄할 틈도 없이 속사포로 공격하는 대박집의 메뉴. 와. 무방비로 훅 들어와 강타하는 폭풍 비주얼. 정체불명의 족발. 대체 너는 누구냐? 좌숟가락 우젓가락을 통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미확인 족발. 향긋한 깻잎 위에 양꼬를 올려 넣은 쌈은 내 입으로 가는 것은 당연지사. 양꼬는 잠시 넣었다 넣었다. 지금 이 순간 입은 거저 먹을 뿐. 맛있어요. 태국에 이거 먹으러 왔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먹어봐야 맛을 안다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아. 아주 끝내줍니다. 손님 입맛 확실히 정복한 대박집 정체불명의 족발. 어쨌든 매출 올리는 효자로구나. 아, 예. 잘 돼요? 아,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특별한 거요? 예. 연매출이 어떻게 돼요? 연매출 좀 쑥스러운데요. 12억 정도 됩니다. 한 달에 1억. 그렇죠. 12억의 특별한 족발. 대박집 성공의 비밀 지금 공개됩니다. 주인장의 동의하에 관찰 카메라 설치. 오늘도 대박집 관찰해 봅시다. 빈자리 하나 없는 대박집. 손님으로 차고 넘치는구나. 드디어 궁금증 폭발시던 족발 특장. 통기족이요? 그게 뭐예요? 통오징어 비빔 족발. 푸짐한 양이 남다른 독특한 조합의 통오징어 비빔 족발. 이른바 통비조. 탱그르르한 육질의 쫄깃한 족발을 들떠 야들야들한 식감의 쫄깃쫄깃한 통오징어에 쫀득하고 찰진 비빔 메밀국수까지 한 번에 즐긴다. 통비족을 즐기는 우리들의 자세,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데. 우선 손에 비를 장갑 끼고 장인의 손길로 통비족을 골고루 섞어. 야, 그냥 실제로 세 가지를 한 번에 먹으면 끝. 족발 오징어가 비빔 메밀국수의 소스와 함께 어우러지는 매혹의 통비족. 세 가지를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즐거움. 간편함은 3분의 1, 맛은 3배로 늘어나는 통비족.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다. 혼자 다 드셨어요? 약손으로 먹지요.